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bỏ lỡ những video hấp dẫn.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기 울피 씨 너무 멋있죠? 네. 그리고 또 우리 피아노 치신 분 너무 멋있죠? 가만 너무 멋있죠? 아 여기 뒤에 두 분 김현식하고요 원장현 선생님의 자제분이신 타이 아버님들이 다 구하신 분이세요. 그 자제분들인데요. 제가 옆에서 듣고 있느라니까요. 눈물이 날라고 할 정도로 감동스럽습니다. 우리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김덕수 선생님과 함께 나오신 우리 김덕수 선생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토끼
이야기예요. 잘 아시겠죠? 토끼가 수궁에 들어가서 간을 바닥 하면은 빼고 죽을 뻔했는데 여러 가지 재치로 살아나온 대목입니다. 밥을 먹어야 병이 낫는다고 하니 어진신아 별주부가 세상을 나가서 토끼를 꼬여서 수궁에 데리고 들어와 봤다. 용왕이 토끼를 가만히 보시더니 내어봐라. 저 토끼 배를 그냥 촥 갈라 간을 뜨거운 김에 소금 찍어 올려라. 여긴 아니
선생님이십니다. 레드썬! 지난 시즌